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시각이 지금 시각은 네, 이제 1시 51분인데 네, 새벽에 제가 집에 가다가 여기를 평소에 제가 한번 계속 눈여겨봤었어요. 여기가 이제 24시간 운영되는 이제 무인 카페. 아, 물론 낮에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도 이제 무인 카페로 운영을 하는 식이에요. 이 무인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자판기에서는 과연 어떤 맛의 커피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사실 오늘 이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가 지금 그 보면 여기가 서강대학교 건너편이거든요. 서강대학교 건너편인데 그 서강대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그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학교를 좀 유명해 해가지고 제가 근처 지역 살아서 알거든요. 근데 오늘이 개강 첫날이라서 그런지 일단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개강 첫날 밤이라서 다들 뭐 이거 하러 갔겠지.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이 커피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네, 한번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맛을 한번 땡겨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무인 카페라서 그 24시간 열려있고요. 그 헤이즐넛 아메리카노가 1500원, 라떼가 1800원, 그리고 그 초코라떼가 1700원,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티가 1500원이래요. 그냥 그 편의점에서 헛개수 한 병 사 먹을 정도 가격이면 뭐 살 수 있는 가격이라서 글쎄요, 중간중간 좀 심심할 때 한 잔씩 사 마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이런 메뉴들 다 있어요. 이런 메뉴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낮에 사람이 있을 때 아마 영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 24시간 운영되지만 22시 이후에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라는 거.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커피 주문하기 누르면 자, 원하는 음료 선택을 하는데 오, 역시 이게 무인 운영 시간에는 이 아메리카노하고 이 카페라떼만 그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카페라떼, 초코라떼, 아이스티, 설탕,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르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 오, 휴대폰 번호. 네, 입력해볼까요? 네, 회원 가입하라네요.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적립 안 할게. 네, 카드 창은 제가 안 보이게끔. 네, 아이스 카드 결제 처리 중이고요. 아,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네. 원래는 제가 그 바닐라 라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 그럼 이제 꺼내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나왔어요. 이렇게 커피가 나왔는데, 뭐 밑에 설탕이 좀 가라앉아 있겠죠? 네, 뭐 그냥 커피 향만 마신다 생각해야죠. 지금 시간대에는 뭐 1500원짜리인데 이 정도 퀄리티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뭐 일단 그렇고요. 이제 저는 여기 밖에 때마침 누가 그 꺼내고 남은 홀더가 남아 있었네요. 네, 저는 이렇게 홀더하고 캡을 씌워서, 사실 뜨거운 음료면 이렇게 다 씌워야 되는데 사실 시원한 음료는 이 안에 다 씌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밖에서 찍는 이유는 사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에 그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는 분 한 분 있고 노트북 작업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조용히 그냥 나왔고요. 네, 어쨌든 저는 네, 이제 이거를 마시면서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 네, 평소에 여기가 아무래도 24시간 이렇게 한 잔에
그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1800원짜리 라떼가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여기는 시험 기간에 사람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날에는 네. 아니면 뭐 나는 어차피 요 안에 굳이 항상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뭐 그냥 이렇게 커피나 한 잔 뽑아서 그 가끔 이제 밤늦게 집에 걸어갈 때 뭐 이렇게 마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